요! 상식의 배부름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의 수는 총 79억 5,662만 7,044명 정도입니다. 약 80억 명 정도인데요. 인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 등 대부분 인류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아주 만약에 인류가 갑자기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류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폭발이 발생할 겁니다. 비행기와 열차, 자동차, 선박 등 인간이 타고 다니던 교통수단에 인간이 없어지다 보니 이는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특히나 하늘엔 1만 대 정도의 비행기가 항시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추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인류가 없어지게 되면 가장 빨리 변화를 맞이하는 건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일 겁니다. 현재 인류가 키우고 있는 가축은 약 300억 마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적으로 인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동물들이죠. 근데 인류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들은 곧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이들은 인간이 키우고 있는 시설물에서 탈출하여 야생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축, 애완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약 4천여 년간 인류와 같이 생활하면서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까먹은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나 개의 경우에는 인간의 입맛에 맞게 바뀐 개량된 품종들이 많아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30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은행나무도 멸종하게 될 건데요. 1문 1강 1목 1과 1속 1종만 현존하는 식물입니다. 은행나무가 대량 멸종을 하게 된 원인은 매개 동물이 멸종하는 바람에 더 이상 종자를 퍼뜨릴 수 있는 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은행 종자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행을 주워먹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었죠. 물론 은행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내에 흡수되면 독성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먹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먹는데도 살아남은 이유는 이 은행을 구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을 먹는 종이 생기자 은행나무는 다시 종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인간이 멸종하게 되면 이 종을 퍼뜨릴 동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나무도 멸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바퀴벌레라든가 쥐, 해충들도 모두 멸종하거나 멸종 직전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생태계가 붕괴하는 등의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인간이 사라지게 되면 빠른 속도로 지구는 회복할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초강도 제한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일상생활을 강제로 위축시켰죠. 근데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탄소 배출량이 2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질소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무려 10에서 30% 가량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류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면 지구는 다시 빠른 속도로 자연이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마냥 회복만 하진 않을 겁니다. 일부 지역은 사막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관개수로를 이용하여 사막을 농업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없어지다 보니 더 빨리 사막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남겨두고 간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시금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평균 10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의 철근 부식이나 상하수도 설비, 전기 설비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100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없어지고 100년 이내에 도시 이곳저곳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또한 식물이 도시에서 번창할 텐데 이 식물이 건물에 휘감다 보니 이에 따라 무너지는 건물도 많아질 거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댐이 무너져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이죠. 원전은 지속해서 점검해 줘야 하는 건물입니다. 원전이 폭발할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검을 안 하고 무방비로 두다 보니 원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건물이 붕괴하여 방사능에 누출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러시아의 둠스데이 머신이 가동됩니다. 둠스데이 머신이란 소련이 냉전 시절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시스템입니다. 아직도 러시아는 핵무기들과 이 기계에 연동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둠스데이 머신이 주기적으로 인간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시킵니다. 최소 2주 내로 발사시키죠. 러시아가 가진 핵의 수가 약 8,500개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곳곳에 떨어지면 방사능 낙진에 포함하여 많은 동물의 살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류가 없어져서 인류의 피해는 없겠지만 인류가 없는 핵전쟁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핵폭탄의 에너지를 합쳐도 화산 폭발 한 개를 못 이기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자연이 다시 회복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겠죠. 방사능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멸종된
후 지구를 정복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될까요? 아마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카푸친 원숭이라는 동물이 지구를 정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학 분야 국제학 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카푸친 원숭이가 석기 문명에 진입했다는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카푸친 원숭이는 오늘날에도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로 도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석기를 만드는 장면이 최초로 포착됐죠. 침팬지와 원숭이 등의 견과류 등을 깰 때 돌을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돌로 도구를 만드는 행동 관찰은 최초였습니다. 인간의 개입도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푸친 원숭이가 계속 생존만 한다면 수만 년, 수십만 년 뒤에는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명을 꾸리고 고고학과 천문학을 연구하게 된다면 우리 이전에 어떤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실제로 1945년 이후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플라스틱이 화석 기록에 축적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70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게 그대로 지층에 묻히면서 플라스틱 지층이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또한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이 카푸친 원숭이들에게 확인되면 이들은 인간 문명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문명은 피라미드나 치친이트사와 같이 수백만 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